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이게 장사꾼들이야. 어? 이게 그냥 성전을 이용해서 돈 벌라는 사람들. 환전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양도 팔고, 재물을 팔고,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진다. 뭐, 이런 식이야, 이제.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성전에서 이런 걸 하라고 성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다. 성전은 나를 상징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보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환전하고 짐승들을 팔고 이런 건 아니다. 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자, 왜 헐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게 막 어마어마한 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삐까뻔쩍했대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네가 와서 지금 성전에서 이런 거 물건 팔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성전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표적, 그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는 말이 결국 뭐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나를 봐. 내가 이렇게 성전을 돈 벌려고 하는 건가?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46년 동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냐? 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즉 예수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곧 모든 제사는 십자가로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성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보고 성전이라고 그런다? 예수님을 보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잠시 죽었다가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참 요한복음은 아주 아주 깊어요. 다른 거하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디에 나오셔? 성전에 와서 그러면 그 성전에 나오시면 꼭 그 열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으로 찾아와서 그 성전 돌 계단에 앉아서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해주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 들으면 뿅 갔겠죠. 그렇죠. 자, 드디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율법이야. 그렇죠.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하실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곧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가운데 세웠습니다. 자. 이제 간음을 범한다. 그럼 이 여자는 장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범하면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그때는 다 이게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라고 돼서 그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왜 성경은 율법을 범해서 사람이 범했을 때 그 형벌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지 그렇죠. 목매라 죽이라 몽둥이로 때려 잡아라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와서 돌로 죽여.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이 산돌. 예, 예. 좋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져. 이 돌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산돌, 그러니까 생명의 돌이죠. 그 예수라는 돌, 생명의 돌을 내가 맞으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산돌이신 또는 모퉁이 돌이라고도 부릅니다.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이란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물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다 돌로 건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퉁이돌은 초석, 초석, 초석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돌을 놓고 또 돌을 놓고 해서 건물이 되는데, 그 초석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초석 옆에 또 돌을 놓고 놓은 것들은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돌이라고 부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뭐냐면,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누구를 상징할까?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돌들이라는 얘기. 버린 건축자들이다.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건축자, 즉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예수를 빼버리는 거야. 왜?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건축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돌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라는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을 쓸데없다고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건축자들에게, 즉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이다. 가장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그 모퉁이 돌을 버려버리니까 건물이 지어질까 안 질까? 건물이 안 지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의 별명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서라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그 뜨인 돌, 큰 산에서, 돌산에서 뜨서 돌이 날라와서 인간의 역사가 와장창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이제 그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이 참 놀라실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순서대로 탁 해놨는데 이거는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것도 공부해 보시면 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돌로서 제단을 돌로 쌓아요. 그래서 그 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돌로 치라. 사람의 손으로 뭐 죽이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치라. 지금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을 일을 했어요. 율법대로 하면. 자, 그렇게 이 여자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좀 이상한 말을 했죠, 제가. 그런데, 아, 그 말이구나.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건축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 누구를 고발할 조건? 예수를. 왜? 예수는 자꾸 용서하라 그런 거야. 그리고 문둥병 환자도 다 고쳐주고,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율법에 전혀 안 맞는 거야. 야, 고발할 조건. 즉,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려고 그래요. 이 예수라는 작자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뭐예요? 안 지킨다,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제 가르쳤어.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버렸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이제는 할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뭐, 이제 예수, 이제 이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 할례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 똑같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확실히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면 아마 남자는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 왜 자기들도 이 여자를 잡고 보니까 되게 섹시하게 생겼어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음욕이 막 이렇게 해서 웅굴거리는데,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적, 심리적으로는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와 가늠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너나 우리나 다 같은, 그러니까 너는 토끼라 빨리. 그리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그때는 여자를 이제 사람으로 쳐주지를 또 안 했을 때이기도 하고, 참 여자들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참 얼마나 다행이요. 10살 때 북한에서 10살 난 여자아이가 탈북을 한 아이가 있어요. 몰라요? 혼자요? 네, 혼자. 맹랑하죠. 10살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 그 미국 사람 중에 큰 거부들 있잖아. 아, 그 중에 하나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 있어. 네, 짐 로저스. 짐 로저스가 그 아이를 수행 비서로 채용을 했어.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짐 로저스가 앞으로 이 한반도 북 이제 통일이 되면 여기가 이제 투자처다. 짐 로저스는 좀 한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특히 북한에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 그 짐 로저스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수행 비서로 삼았는데 짐 로저스의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를 존경한다. 10살 난 소녀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탈북할 생각을 보통 맹랑한 지지배가 아니에요. 아주 대단해요. 이제 걔가 뭐 지금은 한 탈북해 온 지 한 10년이 넘었죠. 그래가지고 너하고 대화를 하면 너는 아주 그 팍팍 튀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가 너에게서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한 거다. 근데 걔가 탈북한 그 뭐 이유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걔 하는 이 얘기가 이 이름이 정유나예요. 정유나. 새롭게 하소서 있죠. 시티에서 거기 나오는데 그건 2시간을 합니다. 2시간 4분. 근데 2시간 4분이 그냥 후닥닥 지나가요. 한번 볼만 해요. 아주. 근데 거기는 지금 북한도, 정유나가 제일 뼈 온 게 뭐냐고 하면, 이 한국의 그 드라마를 보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여자 대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북한에서는요, 연애를 하잖아. 근데 조금이라도 남자 마음에 안 들면 남자 때린대, 무조건. 남자 여자를 말 안 들으면 지금 연애 중인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확 때린대. 근데 정유나가 하는 말은, 나만의 드라마를 보니까요, 여자가 남자를 때리니까 남자는 이래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구나. 저런, 남자가 얻어맞고, 그게 아니라, 여보, 뭐 이래서 하니까. 아, 요즘요, 얻어 터지는 남들 많대요. 그러니까, 요즘 저 20대는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아마? 그렇죠? 유치원은 이제는 여자가 더 높잖아. 그렇죠? 여자가 더 큰 소리 빵빵. 너는 내 거야. 진짜 잘. 박사님도 맞아본 적 있네요. 예?
저는요, 얼마나 꼬집혔는지 몰라요. 네. 꼬집혔어, 저는. 예? 네? 말로 아니고 진짜로. 자, 자,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자,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자, 당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냐? 어, 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지. 너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끝내러 온 예수님한테 너 율법 지킬래 안 지킬래?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율법은 와서 우리가 아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당연해. 난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율법 못 지켜. 그 못 지키는 죄를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일 거야. 그렇게 그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 서기관 모르잖아,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 율법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 은혜, 즉 조건적 율법, 무조건적 은혜가 만나는 순간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건을 통하여.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씁니다. 이거 이거 답변하기가 너무 너무 뭐요 힘들어 그렇죠? 야 인마 율법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이 땅에다가 쓰신다. 참 이 장면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지금 돌을 들고 서 있고 율법 지킨다고 서 있고 이 여자는 지금 웅크리고 있고 자, 그 인간들 돌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보고, 너는 한번 얘기해봐. 이 여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구부리고 주저앉아. 그래가지고 답변을 땅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여자 죽어야 되잖아.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다고. 예수는 그 답을 땅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을까? 뭐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 땅에 예수님이 기록 쓰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얘기를 썼겠죠. 어떤 걸 썼을까? 예수님이 예전에 옛날에 누군가가 그렇게 간음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돌을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은 얘기를 쓰겠죠. 그렇지. 네. 나는 예수님 자기, 나는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했다.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을 초월한 그 율법 다음에 올 은혜를 베풀어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고 그 죄인을 살리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을 용서하고 살렸다. 그 다음에 또 뭘 썼을까? 구약 성경에 바람 많이 핀 남자가 있죠. 삼손. 삼손도 창녀 집에 가가지고 자고, 그래서 뭐, 결국 결혼도 뭐요. 그 이방인 여자 데리러 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삼손을 용서했다. 그 삼손은, 여러분, 삼손 얘기도 참 공부해보면 감동적이에요. 삼손은 어떻게 죽어요? 삼손은, 그래서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델리라가 얘기한 대로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이제 그게 델리라가 삼손한테 속은 거죠. 근데 이제 그 힘은 머리카락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요. 내가 내 힘은 머리카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삼손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지. 그래서 삼손은 완전히 그런 간음하고 이제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래, 네가 한번 힘 한번 써봐. 그때 이제 그 큰 두 돌기둥이 있고 그 이제 신전 쓸 때 하나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 기회로 해서 이 블레셋을 다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둥, 아, 해가지고 이제 다 무너져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 그날 삼손이 이 기둥을 밀어서 죽인 그 이방인들의 숫자가 삼손이 자기 손으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건 무슨 말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때까지는 삼손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삼손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손도 같이 죽었다. 그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의 죄는, 간음죄는 뭐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못한 얘기야. 왜 삼손과 다윗은 돌 맞아 죽지 않았는가? 그걸 해석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 삼손과 다윗을 용서한 것은 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내가 대신 죽으러 왔고, 그들은 나를, 그때부터 또 나를 믿었다. 그것이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매일 행한 제사의 뭐요? 주제야. 옛날부터 그 제사를 지내왔으니까.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 제사에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죄 없는 자는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게?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꾸 이 얘기를 우리는 조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바람 안 피운 놈 있으면 나와봐. 이런 행동적인, 행위적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처럼, 다윗처럼, 그 죄를 지어놓고도 죄 없는 자가 돼버렸잖아. 왜? 예수님이 다윗이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죽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나를 지금 예수님 자신이 너희 중에 혹시 나를 아는 사람 있냐 이거야. 이 아는 나를 알면 너희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 이상구도 깨어 있었다고 합시다. 이상구 바리새인. 그래서 이상구 이름 쓰고 예수님이 땅에다 두 달 전에 너는 하녀를 데리고 잤다. 네 마누라가 외출하고 없을 때. 이런 거를 썼을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죠. 아니라 나는 다윗을 살렸다. 그래놓고 자 너희 중에 이런 죄 안 지은 놈이 먼저 돌로 쳐봐. 그거 아니에요. 만약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있었더라면 돌로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인 줄을 알았겠죠. 그렇죠? 그 돌은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왜 자기가 죄가 없어진 것, 용서를 받은 것도 이 산돌이신 예수라는 돌에 자기가 맞아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돌로 치라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설교관과 바리새인 할 말이 없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와, 그건 그분이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야.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다윗이 율법을 어겼는데, 그 다윗을 용서했다면, 결국, 율법은 뭐요? 지킬 수 없는 거. 자기들도 지금 돌을 들고 왔지만, 그 여자를 잡는다고 옷이 좀 찢어져가지고, 여기서 그 유방이 살짝 드러나 있는 그거를 보고 자기들도 지금 침을 꿀꺽 삼키고 있는데, 자기들도 지금 뭐를 간음죄를 막 그 여자를 보고 범하고 있으면서 돌은 들고 있고 율법을 논하고 있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현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년은 죽여 그래서 하면서 침은 꿀꺽 흘리고 숨겨.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다 간음을 범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하러 왔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아마 그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을 놓고, 와, 당신이 그분입니까?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어떻게 했어? 네, 돌 놓고 집으로 갔어.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야. 에이, 모르겠다. 모르지.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집으로 가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건 나중에 두고 볼 일이고. 그렇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누구만 남았어? 여자만 남았다고. 왜 여자만 남았어요? 이 여자만 남았다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지경에 있었어? 이제는 죽었구나. 살 길이 없어. 죽고 그 다음에 그렇지, 나는 다윗을 용서해. 어, 그래. 다윗도 용서 받았지. 이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죄와 나의 죄를 다 뭐예요? 끌어안고 대신 죽으실 분이구나. 와. 그러니까 이 여자 만남은 이유는 뭐냐면 죽여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죽었어, 이제는. 율법에 의하여 죽었잖아요. 이제 돌 들고 이제. 근데 다윗을, 돌 맞아 죽을 다윗을 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자가 볼 때는 그 말이 무슨 말로 보여?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도망갈 이유가 없지, 이제. 누구만 붙들어야 돼? 예수만 붙들어야지. 이런 얘기야. 이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는 드디어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를 붙잡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구원은 죽여놔야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참 슬픈 사실이야.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보세요, 예수님이 자, 너는 도망 안 갔구나. 너 지금부터 회개해. 회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안 그랬죠? 그렇죠? 네. 그냥 조건 없이 도망 안 가고 그냥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으로 좋게. 그렇죠? 왜? 이분 곁에 있어야만 나는 뭐예요?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여자는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받아 먹은 거야. 그리고 생명의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았어. 그 예수라는 돌에 맞았다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많이 있는 돌은 뭐예요? 이거는 율법의 돌이야. 진짜 생명의 돌은 예수라는 돌이야.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이날, 오늘 산돌에 맞아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가서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도 조건적으로 읽으면 예. 좀 김새는 얘기지. 예. 조건적으로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다시 이런 짓을 했다가는 그때는 나는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여자는 드디어 산돌에 맞아서 죽은 죄인이 살아났어. 구원을 받았어. 자,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그 죄는 무슨 죄?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죄는 뭐가 죄다? 그렇지.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얘기야. 앞으로 믿고, 나를 믿고 살아라. 네가 나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생명을 떠났으니까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 여자는 그때부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마 제자들과 함께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얘기도 결국 죄 지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심판해가지고 너희들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결국 모든 죄인은 뭐예요? 죄인을 발견하면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의 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네 같은 창녀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라라는 말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 장녀는 예수를 만나서 그 죄인 장녀는 죽고 죄 없는 하나님의 딸이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제 이게 다시 보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율법은 모세가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 참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셔서 우리를 죽여놔야 돼. 죽여놔야 살려달라고 그렇지. 그렇죠. 그때 은혜와 진리 그래. 내가 살려줄게. 네. 내가 대신 죽으면 되잖아. 은혜 그렇죠.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은 그 은혜와 진리로 이제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도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셨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 참으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그 은혜, 그 진리로 구원하셨다. 이거 한마디면 모든 것을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 되시는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